주호입니다. 오늘은 이런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하는데 요즘 나온 신상 화장품들 혹은 나온 지는 좀 됐지만 제가 좀 새롭게 개봉한 제품들을 오늘 좀 사용해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봤거든요. 최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는 마음에 드는 제품들 많이 발견했으니까 그것도 소개해드릴게요. 한번 메이크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지금 막 일어나서 샤워하고 머리 말리고 왔는데 얼굴이 일단 건조해가지고 패드 좀 붙이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패드 이름이 뭐냐면 리더스 코스메틱의 카밍 바이오틱 퀵 수딩 패드. 가끔 서러울 때가 있어요. 너무 내가 생각했을 때도 약간 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 제 스스로 생각했을 때도 아, 저 사람 그냥 광고라서 거짓말하네 싶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 정말 찐으로 광고로 보여드리는 거긴 하지만 정말 찐으로 좋은 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끔 억울한데 제가 오늘 광고로 가져오긴 했지만 정말 요즘 너무 잘 쓰고 있는 요 스킨케어 제품들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붙이고 있는 요 패드 보여드렸고 요 제품도 있어요. 요것도 리더스 코스메틱의 리더스 카밍 바이오틱스 에센스 제가 요즘 영상에서도 계속 말하고 있는데 피부와의 전쟁을 ING 현재 진행형 진행 중이라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좁쌀여드름 때문에 피부과를 좀 다니고 있는데 피부과에서 레이저 받거나 압출 받고 오면 피부가 너무 막 자극돼가지고 진정이 필요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조금 사용할 진정 제품들 여러 가지를 써보고 있는데 얘도 광고 때문에 받아본 제품인데 너무 좋아서 꿀템 진짜 찐 꿀템 하나 또 발견한 것 같아요. 일단 이 패드가 건조하고 좀 민감한 제 볼부 위에 이걸 붙이면 되게 수분감이 채워지고 엄청 급속도로 진정되는 느낌이 들어요. 게다가 이 패드 안에 집게도 이렇게 들어있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고 그 다음에 이 바이오틱스 에센스 워터 같은 경우에는 약간 크림 스킨 느낌? 너무 물 같은 그런 에센스 제형도 아니고 약간 뽀얀 우유 스킨? 우유 에센스 느낌? 우유 크림 같은 느낌? 연유 같은 느낌? 올인원 에센스 워터거든요. 얘가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 사용감이 굉장히 일단 가벼워요. 그래서 딱 에센스 워터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게 워터처럼 좀 사용감이 가벼우면서도 에센스의 영양감과 수분감도 담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고보습? 보습도 꽤잘 되는 편이에요. 진짜 고보습 올인원 제품? 우선 패드 좀 제거하고 남은 양 토틀토틀토틀 두드린 다음에 카밍 에센스 워터 이거 진짜 이렇게 좀 덜어가지고 발라요. 저는 근데 이거를 계속 찹찹찹찹 레이어링 하거든요. 이게 진정, 강화, 보호 이렇게 3중 장벽 케어를 해가지고 피부의 자생력을 좀 도와주는 제품이래요. 이게 진짜 확실히 보습력이 좋은 게 약간 좀 콧물 같은 제형이었거든요. 약간 우유, 연유, 크림 스킨 토너 같은 느낌이라 그랬잖아요. 절대 가벼운 보습감이 아니고 굉장히 피부 속부터 쫀쫀함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저는 얘를 패드 같은 거 사용해준 다음 단계 크림 들어가기 전 단계에서 진짜 여러 번 두드려요. 한 세네 번 촥촥촥촥 두드려가지고 속보습을 완전 꽉 채워줄 수 있게 그 다음에 크림으로 덮어서 스킨케어 마무리를 하는 거죠. 제가 약간 속건조가 굉장히 심한 피부고 속보습을 제대로 잡아주지 않으면 약간 트러블이 나는 피부인 편이라서 이게 딱 그 저의 니즈에 맞아요. 근본적인 피부 장벽 개선하는 점에서도 그렇고 속건조 있는 피부에도 보습 주는 면에서도 그렇고 완전 저한테 딱인 제품. 이게 민감성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하고 피부 장벽을 회복해주고 또 붉은기도 좀 개선을 하는데 증상이 완료된 제품이고 성분이 굉장히 깨끗해요. 막 쓸데없는 첨가물이 안 들어가 있고 그래서 냄새도 살짝 진짜 이 바이오? 약간 그 바이오틱스의 유산균? 뭔가 유산균스러운 그런 약간 상큼한 그런 냄새가 나는데 저는 막 냄새가 크게 그렇게 신경 쓰이진 않거든요. 막 화장품 냄새 엄청 많이 나는 그런 스킨케어보다는 냄새가 아예 안 나거나 아니면 진짜 이렇게 재료에 자연 본연의 향이 나는 그런 스킨케어가 차라리 좋아서 냄새가 막 그렇게 거슬리진 않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향유도 안 들어가 있는 게 딱 느껴지는 제품이고 요즘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요. 패드도 그렇고 이 둘이 콤비가 아주 좋다는. 아 그리고 벌써 봄이잖아요. 날씨가 좀 따뜻해져서 그런지 제가 요즘 운동할 때 땀을 많이 흘려서 그런지 좀 약간 좀 스름드름 등드름이 약간 생길랑 말랑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약간 초장에 확 조져버리는 걸 좋아해가지고 또 오늘 샤워할 때 요거 썼는데 요것도 하나 추천해드릴게요. 요거는 밀크 바오밥의 시카 리프레싱 바디 스크러버시. 이 바디 스크러버시라고 하니까 딱 감이 오실 것 같은데 바디워시인데 안에 좀 알갱이, 스크럽 알갱이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각질 케어를 좀 해줄 수 있고 슬슬 더워질랑 말랑 하는 요 계절에 올라오는 몸, 바디 트러블들을 좀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 바디워시 실제로 이렇게 쭉 짜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산 천연 호두 껍질로 만들어진 스크럽 알갱이들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피부의 묵은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줄 수 있고요. 그래서 매일 샤워할 때 동시에 각질 케어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가지의 병풀 성분이 들어가 있거든요. 뭐 센텔라 아시아티카 뭐 아데카소사이드 어쩌고저쩌고 밑에 써있는 것처럼 다섯 가지 병풀 성분이 피부 진정에도 좀 효과적인 성분들이라서 좀 자극적이지 않게 바디 케어를 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굉장히 자극적인 인공 스크럽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연에서 온 피부 묵은 각질을 아주 부드럽게 제거해줄 수 있는 제품. 저는 이거를 그냥 이렇게 샤워 타월 같은 거에다 쭉쭉 짜가지고 바디 전체적으로 문지르거나 아니면 등 같은 경우에는 바디 브러쉬 있잖아요. 이건데 저는 얘를 좀 가슴에 쓰기에는 좀 따갑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찝찝 피부가 살짝 연약한가 봐요.
아무튼 이쪽에 하니까 좀 아프더라고요. 전 이걸 등 위주로 이렇게 쓰는데 등에다가 뭐 생겼다 하면 이렇게 스크럽제 들어간 이제 각질 제거가 좀 용이한 바디워시 같은 걸 이렇게 짜가지고 슥슥슥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주면은 바디 각질 요철 케어 가능합니다. 완전 머리가 아직 조금 덜 말랐을 때 이거를 뿌려줄게요. 요거는 위장세네 살롱 텐 노워시 극손상 앰플 트리트먼트. 요거 뭐 젖은 모발에 사용해도 되고 마른 모발에 사용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그냥 이렇게 춥춥춥 스프레이처럼 머리 이렇게 슥슥 뿌려서 사용하는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기 향기가 진짜 너무 좋아요. 노워시 트리트먼트잖아요. 말 그대로 시선을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쓱쓱 뿌려가지고 머릿결 관리해주는 제품. 헤어올 이렇게 손에 묻히는 것보다 이런 게 사용하기도 편하긴 해가지고 귀차니즘 도졌을 때 그냥 샤워하자마자 칙칙칙 이렇게. 그리고 얘가 또 좋은 게 무실리콘 베이스래요. 그래서 이렇게 뿌린 다음에 손으로 이렇게 살짝 정리해주잖아요. 근데 손에 그 약간 찐득하고 끈적거리는 이물감이 없어요. 그게 실리콘이 없어서 그런가 봐요. 이게 극손상 모발용이라고 나와있거든요. 또 드라이 열손상 방어하는 기능도 있고 푸석하고 거칠거나 윤기 없는 머리, 엉키는 머리, 탄력 없고 수분감 없고 갈라지는 그런 머리에 완전 최적화된 극손상 모발용 트리트먼트. 그리고 딴 것보다 얘 냄새가 진짜 너무 좋아요. 약간 진짜 호불호 안 갈리는 플로럴 향? 달콤하고 스윗한 플로럴 향인데 정말 호불호 안 갈릴 자연스러운 여인의 향기랄까. 아무튼 향이 되게 마음에 들어서 좀 손이 잘 갑니다. 헤어 제품은 뭐니 뭐니 해도 향이죠. 얘 3월 동안 올리브영에서 요거 200ml 본품 플러스 조그마한 30ml 두 개짜리 증정하는 기획 세트를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 안에 올리영으로 꼭 달려가서 요거 한번 체크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샤워도 마치고 머리카락 케어도 해줬고 스킨케어도 했으니까 이제 바로 메이크업으로 좀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러분 제가 베이스하고 눈썹 간단한 쉐딩까지는 다 마무리한 상태인데요. 사실 오늘 베이스를 짠! 이번에 피카소에서 신상으로 나온 요 스패츌러들 테스트해볼 겸 그 영상 따로 찍었거든요. 어떤 영상이 먼저 올라갈진 모르겠지만 베이스는 요걸로 하느라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아서 따로 영상으로 준비했어요. 니까 그것도 봐주시고 이제 바로 색조로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19번 낮잠 자는 치즈. 이번에 클리오에서 새로운 프로 아이 팔레트 고양이 시리즈 나왔잖아요. 이렇게 상자 패키징에 이렇게 귀여운 치즈냥도 그려져 있어요. 너무 귀엽다. 치즈냥 팔레트. 이거 쿨톤용 팔레트도 있거든요. 쿨톤용 팔레트도 너무 귀엽죠. 이거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이렇게 귀여운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는 이런 스티커도 들어있어요. 어떡해. 너무 귀여워. 너무 좋아. 진짜 고양이는 정말 최고야. 요거는 쿨톤 팔레트는 또 이렇게 생겼는데 오늘은 내 핑치즈 치즈냥 팔레트 아주 웜한 색깔로 써볼 건데 여기 막 이렇게 고양이 발바닥도 그려져 있고 치즈도 그려져 있고 진짜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서 모양을 훼손하기 싫은데 눈에 발라야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요 살구 피치색 발바닥 컬러를 눈두덩이 전체랑 언더에 발라줄게요. 너무 옅은 컬러라 거의 제 피부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냥 간단하게 베이스로 다음에 이 피치한 컬러 두 가지를 섞어서 이것도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이런 피치빛 색상이 너무 예쁜 것 같아. 봄 냄새 완전 낭낭한. 다음에 좀 더 진한 이 발바닥 컬러 이거를 쌍꺼풀 라인에 좀 발라볼게요. 다음에 이 치즈가 그려져 있는 브라운 컬러를 바깥 꼬리 쪽 음영 오늘 섀도우는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좀 해줄게요. 다음에 우리 가운데 핑크빛 반사광이 있는 골드 쉬머거든요. 그걸 눈두덩이 중앙에 자연스럽게 펴주세요.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똑같은 컬러를 언더 애교살에도 발라볼게요. 뷰러하고 마스카라 픽서한 다음에 아이라인도 좀 그려줘볼게요. 제가 요즘 너무 좋다고 영상에서 너무 자주 소개했던 아이라이너라 별 설명 없이 일단 넘어갔는데 아무튼 아이라이너까지 그려줬고요. 다음에 요 네이처리퍼블릭 보테니컬 컬러무드 오토펜슬 라이너 7번 에이프리콧. 아니 아이라이너 색깔 진짜 예쁜데 네이처리퍼블릭은 왜 이렇게 제품 홍보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케팅을 왜 이렇게 안 하실까? 색깔 진짜 예쁘거든요. 약간 여리여리한 코랄색 아이라이너인데 요거를 언더에 살짝 발라가지고 연봉으로 뭉치지 않게 살짝 이렇게 풀어서 언더에 이런 여리여리한 피치빛 기운을 좀 추가해주면 예쁠 것 같아서 색깔 진짜 예쁜데. 그리고 이것도 네이처리퍼블릭 제품. 네이처리퍼블릭 보테니컬 럭키 도트펜 01점. 여기 이렇게 끝에 볼포인트 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있어가지고 자연스러운 색깔이에요. 요 점이나 주근깨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주는 근데 저는 점 그릴 때 이렇게 진한 색으로 만들어주는 편이기 때문에 점 그릴 때 사용하기보다는 이렇게 애교살? 애교살 그림자 한번 만들어주는 용도로 쓰기도 하고 여기 01번 점이고 02번이 주근깨거든요. 솔직히 01번 점도 주근깨 만들기에 충분히 자연스러운 컬러라서 그렇게 해주셔도 되고 저는 애교살 그림자용으로 사용하고 있답니다. 리퀴드라 펜슬보다 덜 번져서 좋아요. 다음에 이것도 비교적 최근에 사용하기 시작한 다빈드 서울의 윙크 플레이 마스카라 새 제품인데 볼이 얇아서 좀 섬세하게 뭉침 없이 발리는데 좋더라고요. 근데 액픽싱력이 막 그렇게 빠르진 않아서 눈을 잘못 감으면 굉장히 잘 번질 수 있는 제품. 올라가는 건 깔끔하게 뭉침 없이 올라갑니다.
다음에 이제 블러셔를 좀 해볼 건데 이든 미네랄의 비건 미네랄 블러셔 사용해줄 건데요. 이든 미네랄 제품이 100% 비건 제품이거든요. 패키징도 보시다시피 완전 친환경적으로 나온 종이 패키징 블러셔 제품이에요. 근데 종이로 만들었다고 해서 막 엄청 조잡하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 귀엽고 딱 뭔가 이렇게 포켓카드처럼 슬릭한 것이 아주 귀엽고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슬라이드하는 그 모양도 이렇게 사과 패턴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서 짱 귀엽죠? 이게 소량만 발라도 되게 발색이 잘 되고 좀 수채화 같은 느낌? 그럼 성분도 너무 깨끗해가지고 피부가 편안한 블러셔거든요. 탈크 성분이 안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입자가 부드러워가지고 모공이나 주름 부각이 없고 덧발라도 건조하지 않은 제품이에요. 파우더 제형이긴 한데 조금 촉촉한 느낌의 부드러운 파우더 제형이거든요. 이게 발색이 굉장히 맑고 되게 자연스럽게 볼에 올라가는 타입이에요. 저는 하부톤 컬러를 가지고 있는데 블러셔 브러쉬도 같이 있거든요. 브러쉬도 너무 귀엽죠. 브러쉬마저도 100% 비건인 브러쉬인데 너무 부드러워요. 짜잔. 블러셔 브러쉬 같이 사용해서 볼에 살짝 발라보도록 할게요. 진짜 살짝만 발라도 엄청 발색이 잘 되는 타입이거든요. 약간 이런 광택감이 살짝 있어가지고 피부가 되게 건강해 보여요. 브러쉬도 진짜 부드럽고 좋네요. 손으로 이렇게 발랐을 때도 예뻐가지고 손으로만 발라봤었거든요. 친 김에 살짝 콧잔 등까지 한번 스쳐서 좀 여리여리한 느낌을 한번 내줘볼까봐. 굉장히 예쁘지 않나요? 그리고 광채가 블러셔 광채가 너무 예뻐요. 약간 은은한 쉬머빛. 아주 요리요리한 느낌? 다음에 지금 입술색이 굉장히 간절해지는데 제가 또 오늘 립도 신상 제품들 보여드리려고 잔뜩 가져왔어요. 이번에 투쿨포스쿨에서 출시된 투쿨 신상 플레르 틴트들. 이렇게 너무 예쁜 드라이 플라워랑 같이 프레스 키트로 받아볼 수 있었거든요. 크리에이터들한테 이렇게 PR하는 용도로 이렇게 드라이 플라워랑 같이 보내주신 패키징인데 너무 예쁘더라고요. 투쿨 플레르 틴트들은 워터 글로시 틴트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수분 베이스 틴트, 맑고 아주 깨끗한 컬러의 워터 글로시 틴트고 색상은 웜톤 컬러, 쿨톤 컬러 다 합해서 다섯 가지가 나왔는데 1호 드리즐, 2호 휘슬링, 3호 티어풀, 4번 플랍, 5번 플래시 이렇게 발색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는 약간 이렇게 핑크 베이지빛 블러셔에다가 약간 포근한 피치빛 아이 메이크업 했잖아요. 그래서 뭔가 약간 피치 핑크빛 컬러를 쓰고 싶어가지고 1호 드리즐 컬러를 발라볼까 싶거든요. 이게 수분 베이스 틴트다 보니까 컬러가 굉장히 맑고 수분감 있게 올라오더라고요. 좋은 게 요플레 현상이 좀 없어요. 좀 컬러감이 깨끗하게 올라오는 편이고 수분 함량이 무려 43%나 돼요. 그리고 8종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입술이 좀 편안한 느낌이고 비건 제품입니다. 이게 풀컬러로 바르면 이런 오동통 이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약간 풀컬러로 바른 느낌 말고 그라데이션으로 연출을 하고 싶은데 뭘 사용할 거냐면 우리 블러셔로 사용했던 이 이든 미네랄 블러셔 있잖아요. 저는 블러셔 약간 립 베이스로 쓰는 거 좋아하거든요. 블러셔를 입술에 발랐을 때는 되게 이런 연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기 때문에 저 이든 미네랄 블러셔를 조금 묻혀서 약간 그라데이션 립 베이스로 이런 식으로 사용해줘도 색 되게 예쁘거든요. 이렇게 오버립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고 이 블러셔가 건조하지 않고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라서 이렇게 입술에 발랐을 때도 립 베이스처럼 이렇게 은은하게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번 드리즐 이 색상을 은은한 수분감을 안쪽에 적어올게요. 이렇게 안쪽에 줍니다. 컬러 너무 예쁘죠?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요즘 신작 제품들로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